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 똥꼬에 찌끄레기 남는 게 싫어서 본인이 닦아주는 버릇을 했더니 고1인 아들 똥싸고 아예 안 닦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며 직접 닦게 가르쳐야 했는데 후회된다는 글을 남깁니다. 다른 분이 고1인데 똥을 안 닦고 나오냐며 그럼 똥냄새 안 나냐며 설사여도 안 닦고 나오냐고 물어보자 항상 팬티에 똥이 묻어 있다며 아이 팬티는 항상 애벌 빨아서 세탁기에 넣는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강하게 혼내야 할것 같다며 그러다 아들분 아내가 똥 묻은 팬티 빨날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고1 아들은 혼내는 게안 통한다며 열심히 잔소리도 하고 챙피도 주고 하는데 다안 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친이나 아내 데려왔을 때 똥도 안 닦는다 꼭 말한다고 하라며 친척들 앞에서 욕도 하시라면서 남들이 말해야 정신 차릴 것이라는 글도 올라오는데요. 글쓴이가 여기 댓글들을 보여줬더니 오히려 엄마는 날 이렇게 챙피를 줘야겠어라고 했다며 그 후로도 계속 안 닦는다고도 합니다. 넌 결혼하면 안 된다고 며느리한테 창피해서 내가 못 보낸다고 했더니 결혼 안할 거라고 했다네요. 실제로 이렇게 똥닦맘과 살다가 결혼까지 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도 하는데요. 네이트판엔 결혼한 지 2년 된 부부에 아직 아이는 없는데 남편 팬티마다 똥이 묻어 있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본인도 신혼 초에 똥 팬티 보고 완전 깜놀했다는 분들이 우수수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분은 같이 샤워할 땐 똥꼬도 닦아주는 등 똥꼬를 닦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도 하네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마마보이 글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잠깐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됩니다. 업계 유일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광고 끝입니다. 첫 번째는 가방 받았는데 어머니가 와서 돈 달라고 했다는 사람입니다. 2016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본인은 24살 대학원생으로 대학 졸업 후 잠깐 알바 겸 출판사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분이 본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본인 이상형과 거리가 너무나도 멀고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나이도 9살 이상 차이가 나서 1년 넘게 거절하다가 무슨 생각인지 3개월 전에 받아주었다고 하는데요. 100일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이틀 전 토요일이 글쓴이 생일이었고 친한 친구들 6명만 간단히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술자리에 남친이 와서 케이크랑 꽃 그리고 가방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명품도 아니고 그냥 기본 브랜드의 약 20만원짜리였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도 본인 나이에 명품은 사치라 생각하고 가방에도 욕심이 없어 선물 너무 고맙다고 잘 쓴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같이 잘 놀고 어제 집에서 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아침에 만날 수 있냐고 했다는데요. 무슨 일이냐니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100일밖에 안 됐고 남친한테 아직 마음을 다 열진 않아서 거절하려다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어디로 가면 되냐니까 자기 부모님 동네로 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서울 사는데 부모님 댁은 원주라고 하는데요. 인사드리러 오라는 소린 줄 알고 아침 10시까지 오란 말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머리하고 화장하고 옷 단정한 거 입고 전 남친이 사준 가방 들고 터미널 가서 7시 20분 차 타고 원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글쓴이가 본 광경은 어떤 아줌마가 팔짱 끼고 성난 모습으로 있고 전 남친은 옆에서 설득하는 모습이었다는데요. 인사를 드리자마자 야 너 따라와 라고 하더니 터미널 부근에 있는 카페로 가려고 하다가 아무데도 문을 열지 않아 그 옆 24시 해장국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당황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남친은 계속 귓속말로 그냥 미안하다고 해라고 하였고 제가 뭘 미안하다고 해요 라고 하니 그냥 묻지 말고 죄송하다 말씀드려 라고 했다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들어보니 남친이 33살인데 아직도 체크카드를 쓰고 있으며 긁는 즉시 남친 엄마에게 문자가 가는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강남 신세계 백화점 20만원 이렇게 결제가 떠서 오늘 우리 아들이 집으로 오기
준비를 해서 내 선물을 샀나 했는데 집에 왔더니 빈손이었고 물어보니 네 생일 파티 갔다 온다고 선물 샀다더라고 했다는데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제가 사달란 건 아닌데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제 생일이라 전남친이 사준 건데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설득하듯이 말하니 그래서 결혼할 거니 부모는 뭐 하시니 집은 어디니 아직 그 나이에 학생이니 등등의 질문을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도 답변하기 짜증나서 결혼 안 할 거고 오늘 헤어질 겁니다. 이렇게 어머님이 생일 선물 하나로 관여하실 줄 몰랐네요. 그리고 왜 아들이 33살 들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는지도 알겠어요 라고 한 후 해장국집에서 그대로 가방을 돌려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잠깐만 하더니 손목에 시계는 아들이 준 거 아니냐 그러고 입고 간 옷도 아들이 사준 거 아니냐고 하였고 아니라고 하고는 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가장 빠른 표 끊고 이제야 서울 고속 터미널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올라오는 길에 전남친이 그대로 가면 어쩌니 어리다 참 어려 라고 와서 쌍욕해주려다 씹으니까 너도 우리 엄마가 논리적으로 말해서 할 말 없구나 앞으로 우리 서로 아끼며 사랑하자 라고 보내서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마 죽일지도 몰라 라고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이렇게 마마매는 카톡을 계속 보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너 기세다고 만나지 말란 거 오늘 하루 종일 착하고 성실한 친구라고 설득했다며 어른스럽게 행동해줘 애기야 라고 하였고 글쓴이가 진짜 짜증나게 하네 라고 답을 하자 화만 내지 말고 욕쓰는 건 너답지 않다고 합니다. 아예 판에 올랐던 글을 보여주면서 이거 읽고 정신 차리라고 하자 인터넷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남자친구 욕먹이니 기분 좀 풀리냐며 그냥 우리 연애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정너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차단한다고 하니 계속 전화 좀 한 번만 받아달라고 하다가 끝까지 잘 자고 오빠 꿈꾸고 내일 얼굴 보자 라는 카톡을 보냈고 글쓴이는 결국 쌍욕을 하고는 또 연락하면 사장님한테 연락한다는 답장을 보냅니다. 마마보이가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17년 네이트판엔 너만 부모님 있는 거 아님 나도 부모님 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현재 결혼 2년 차고 나이는 29에 원래 결혼 생각 없었으나 남편이 매달려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툭하면 지 엄마 아빠한테 이른다고 하는데요. 글쓴이 역시 시부모님한테 혼나기도 일쑤고 너무 열받고 울기도 많이 울어 이혼 생각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부산으로 2박 3일 동안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집에 장조림, 김치찌개 등을 해놨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왜 반찬 안 해놓고 갔냐고 국 같은 거 좀 해놓지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작년 12월엔 대청소하는데 혼자 TV 보고 설렁설렁 하길래 똑바로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일렀다고 합니다. 남편은 태어나서 청소라고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반청소 대청소하는 게 끝이라 지 방청소도 시엄마가 다 해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행 갔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지 엄마한테 또 일렀다고 하는데요. 여수 여행을 갔는데 자기가 예약 잘못해놓고 글쓴이가 뭐라고 하니까 엄마한테 또 일러서 글쓴이만 혼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똥 안 치워서 글쓴이가 좀 치우라고 뭐라고 했다고 또 일렀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총각 때부터 기르던 8살 말티즈인데 결혼 전엔 본인이 똥이랑 오줌 밥 다 챙긴다 했으면서 결혼 후엔 전혀 지키지 않아서 글쓴이가 다 치우고 있다가 너무 열받아서 치우라고 소리 꽥 지르니까 또 엄마한테 일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네가 좀 치우면 안 되겠냐며 5분도 안 걸리는 거라고 했다는데 그 5분 걸리는 거 남편도 안 치운다는 게 함정이라네요. 너무 열받았다며 터진 게 저번 주였다고 하는데요. 남편이랑 치맥을 하러 갔는데 둘 다 닭다리를 좋아해서 치킨 두 마리 시키고 닭다리 두 개씩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치킨 먹는 중에 전화가 와서 나갔다 왔더니 잠깐 사이에 남편이 치킨 닭다리를 다 처먹었다고 하는데요.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글쓴이가 안 먹길래 자기가 먹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빡쳐서 너 혼자 다 먹으라고 그대로 집에 왔다고 하는데요. 열받아서 집에 혼자 와서 치킨 시켜 먹는데 그 사이에 시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치킨 닭다리 그거 두 개 먹었다고 아들 내팽겨치고 가냐고 너네 집에서 그따위로 가르쳤냐길래 갑자기 억울한 게 터지고 눈물이 나와서 전화 끊고 엄마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 엄마한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짐 싸고 집에 가자고 하였고 짐 싸는 도중에 남편이 와서는 어디 가냐길래 니랑 떨어져 살아야겠다면서 계속 짐 쌌다고 합니다. 니가 시어머님한테 계속 이르길래 나도 엄마한테 일렀다. 우리 엄마가 너랑 살지 말랬다.
못했다 하면서 계속 짐 싸니까 남편은 네 나이가 몇인데 그걸 잃으냐 찌질하다 진짜 라고 했다고 하네요. 너무 열받아서 너만 부모 있냐 나도 부모 있다 넌 툭하면 네 엄마한테 이르는데 난 우리 엄마한테 이르면 안 되냐고 하니까 꿀먹은 듯 조용해졌다는데요. 그리고 5년이 지난 2022년 이혼한 지 1년째인데 너무 행복하네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친정집에 가자마자 친정집 벨 엄청 누르고 직장 내에도 찾아오고 해서 결국 한바탕 뒤집고 이혼했다고 하네요. 시엄마는 미안하다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하면 남편은 그냥 일상 얘기를 엄마한테 전한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평생 네 엄마랑 얘기하라고 합의 이혼했다며 이혼한 지 1년 살짝 넘었는데 엄청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런 마마보이 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